네, 오늘은 신약 개발사 에이프릴 바이오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우리 몸 안에 약물이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요. 회사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에이프릴 바이오는 2021년에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에 약 5,400억 원 규모로 약물 지속형 플랫폼 사파를 기반으로 한 후보 물질 APBA1을 기술 이전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네. 이 APBA1을 기술 이전해간 이 룬드백은 지난해 3월부터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 임상 일상 최종 결과 요약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임상 결과를 좀 보면은 APBA1을 투여했을 때 모든 용량에서 안전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APBA1의 타겟 단백질이 APBA1에 의해서 급격히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여 용량을 늘릴수록 높은 효능을 나타냈고 부작용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상이 성공한 거라고 봐야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곧 임상 이상에 돌입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임상 이상에 돌입한다고 룬드백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 이상 첫 환자에 이 약물이 투입이 되면은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래서 약 80억 원 정도 추정되는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 에이프릴 바이오가 룬드백한테 받은 계약금은 전체 5,400억 원 규모 중에서 240억 원 정도입니다. 통상 이 마일스톤 규모라는 것은 임상 후반부로 갈수록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마치거나 또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 가장 비중이 높아서 이제 갈수록 이 마일스톤 규모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상이 성공하면서 지금 마일스톤 유입 그리고 기업의 가치도 점점 올라갈 것 같은데 추가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된다고요? 네네, 이번에 임상 일상이 좀 성공적으로 맞춰지면서 이 사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후보 물질들의 이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시장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 한 두세 곳 정도랑 이 사파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후보 물질이는 이름은 APBR3입니다. 같은 사파를 기반으로 한 이제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술 이전 논의에도 좀 속도가 붙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APBR3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인터루킨 18이라는 것과 결합을 해서 염증 사이토카인 발현을 좀 억제하는 의약품입니다. 지난해 9월에 호주에서 임상 일상 환자 투여를 역시 마쳤고요. 이제 최종 결과가 또 이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터루킨 18이 이제 좀 몸 안에서 과발현되면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스틸병 같은 자가 염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인터루킨 18을 이제 저해하는 이 치료제가 이제 필요했는데 시장 계속 필요한데 아직까지 지금 이 인터루킨 18을 저해하는 치료제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R3가 상용화된다면 계열내 최초 신약, 흔히 말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는 굉장히 가치도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던 신약이기 때문에 네. 네, 새롭게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네, 시장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네. 전망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물질이다 보니까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성공을 하면 다음 파이프라인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 플랫폼만 가지고도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내년부터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우리가 요즘 많이 들었을 텐데, GLP-1이랑 그다음에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ADC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항암제 같은 거에다가 이 사파를 적용하는 이 플랫폼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GLP-1은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비만약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GLP-1으로 비만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라고 불리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또 ADC 약물을 개발 중인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협업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만약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거나 비알코성 지방간염 치료제 또는 항암제를 개발 중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가서 우리 사파 플랫폼을 한번 써보지 않을래 하고 이제 좀 네. 제안을 해서 이제 그렇게 둘의 의약품과 플랫폼을 이제 결합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파 플랫폼이 적용된 APB-R3 같은 경우는 이 GLP-1 계열 치료제랑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효능이 실제로 한층 높아지는 그런 이제 비임상 결과를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수의 글로벌 사업 개발 이제 전문가들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맵신 출신의 그 사업 개발 담당 전무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하는 등 이제 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 설명을 이제 잠깐 들어보면 APB-A1 같은 경우에 이런 임상 결과는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개념 증명을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려온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쇄적으로 할 플랫폼 사업이라던가 기술 이전 논의 같은 거에 청신호가 좀 켜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이슈, 에이프릴 바이오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상황 살펴봤습니다.